대산동 동화세입니다. 그 답을 썼으면 그 답이 완결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주제로 문장도 완결돼야 되지만 뭐 단락도 똥글똥글 모여가지고 자기 내용은 통일되게 쓰지만 일관되게 어떤 전 주제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채점을 해보니까 진짜 한 시간에 1000개, 1000개는 아니지만 4시간 동안 1500개를 채점한 적이 있거든요. 답안지를. 그럼 하나 보는데 2, 3초밖에 안 가요. 근데 두 가지로 쭈루룩 보면서 딱 흐름을 보면 아 이렇게 얘가 알고 썼구나 모르고 썼구나는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럴 때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질문할 만한 것들을 자기가 썼어. 써놓고서 답변이 없어. 그럼 진짜 답답한 거예요. 판사가 글을 써놨는데 답이 없어. 그럼 진짜 답답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답안지부터 자꾸 이렇게 보고 그 답안지에 네가 이걸 썼으면 이것도 써야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가는 디지털 환경이래요. 아,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권력기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는다. 오케이, 잘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그러면 원인이 디지털 환경이 돼야 돼요. 권력기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환경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디지털 환경 뭐? 디지털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래가 아니라 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니까 디지털 환경이 안 되면 침해 안 받나요? 그러니까. 됐죠? 첫 번째. 그 논리가 어긋나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써요, 편하게. 단어를. SNS나 인터넷으로 인해 내 정보로 다른 누군가에 노출하여. 그러면 SNS, 인터넷의 내 정보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누군가에게 노출하여. 때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페르소나를 의도적으로 제약을 가하게 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해 결국 인권마저 침해당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결론으로 쓰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도는. 잘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자, SNS나 인터넷으로, 그죠? 그러면 SNS나 인터넷에 내 정보를 누군가에게 노출한다. 노출한다. 짧게. 노출한다. 그러니까 고칠 점, 거기다 1번. 이것도 2번이지만. 이건 논리 오류고, 2번은. 단문으로 써야 돼요. 주어하고 서술어의 간격이 짧아야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읽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하나 꼬박꼬박 안 읽어요. 그래서 주어하고 서술어가 거리가 가까워서,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채점하는 사람은 전체를 그냥 주르륵 훑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실수를 없애요. 그러니까 논술, 개선법. 고치는 법에 50까지가 나오면 짧게 써라 그러면 45 고지가 없어져요. 이해돼요? 진짜 내 카페에도 있는데 논술 단점 고치는 법 논술 주의점 여기서 짧게 쓰게 되면 짧게 쓰면 45가지가 개선된다고. 자,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노출하여 때와 만나는 사람에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면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죠? 자, 페르소나를 의도적으로 제약을 가하게 하여 한다. 이게 페르소나 자, 설명인가요? 그러면, 자, 인터넷에 페르소나가, SNS나 인터넷에 페르소나가 드러난다. 그죠? 의도적으로 제약을 가하게 되면 프라이빗 침해를 당하게 된다. 그죠? 결국 인권마저 침해당한다. 근데, 요한 줄, 두 줄, 세 줄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럼 간단하게 한 줄로 줄이면 뭐예요? 인권 침해받는데. 그 결과물이 뭐예요? 페르소나를 제약당한다, 이렇게. 자, 근데 아이들이 막그 설명충이야. 알겠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은 괜찮은데. 자, 그 페르소나를 모를까? 교수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안 써도 돼요. 그냥 결론만 써도 돼요. 원인과 결과와, 이 원인이 다시 결과다. 뭐 원인이 결과를 다시 이렇게 이해 논리적으로 꼬리를 무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걸 썼는데 여기에 페르소나를 써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따로 별도로 막 자세히 설명하고
이걸 꼭 해야 돼. 이게 없으면 그 다음번을 진전하기 쉽지 않은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3. 이건 또 쓰라고.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누구나 알 만한, 교수가 알 만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진전을 시키셔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좀 아깝네요. 인터넷 디지털 환경에서 권력기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실제로, 그죠? 게시글을 전부 다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나만 봐줄 수 있는데, 그죠? 비밀글인데 열람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죠? 어떤 내용들에서, 근데 노출을 했으니까 사람들 봐도 된다 그런 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죠. 노출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볼수 있다거나, 검색이 된다거나, 백도어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정보노트를 권력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집중. 근데 이게 정보를 노출했는데, 이렇게 백도어로 보지 않더라도 이 노출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죠. 내 동의 안 받고 수집해가지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내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성을 두고도 사람들은 올리긴 하는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그걸 편집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의도와 다르게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의도로 사용한다는 거다. 이걸 써줬어야 되죠. 디지털 환경으로 일방적으로 침해받으려기보다 역감시도 포함해 쌍방향으로 된다고 본다. 그러면 그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이라면 권력기관만 그러냐, 개인도 그렇다. 이제 개인도 어떤 사람을 감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개인도 쌍방향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이 사람의 것에 대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약을 강하고 비난을 하고 할수 있다는 거지. 똑같이 시민이 권력기관을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로, 온라인이나 인터넷에 드러나는 정보나, 그 다음에 이 권력기관은 행동인데 권력기관이 안 했어. A에게 한 권력기관의 행동, 행동이 인터넷에 노출되면 또 이걸 가지고 보고 감시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투명성을 띠는 알파신음 사례가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알파신음 신호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페르소나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기관이란 정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해서 네가 더 가짓수를 나눠가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가지 쓴건 나쁘진 않는데, 요건 너무 길었다고 할수 있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내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을 쓸수 있었고, 요것도 충분히 이렇게 이걸 더 줄여서 팍팍팍팍 쓴 다음에 반복되는 건안 쓰면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이렇게. 됐지? 여기에 디지털 환경으로 인했으니까 요 글자도 낭비라는 거죠. 그러면 또 플러스 알파로 요것도 쓸수 있었죠, 어느 정도는. 좀 아깝다는 거죠. 됐네? 자, 그런 상황에서 다가 권력기관이 일방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아까 위에 썼잖아요. 차이점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차이점을 쓰는 거냐면, 다가 권력기관이 일방적으로 개인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개인의 의도나, 개인의 측면에서든지 권력기관의 측면에서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장점으로 활용할 때는 이렇게, 이런 의도로, 이렇게 써야 될까요? 권력기관은 이런 의도로 이걸 본 것이고 라고 얘기할 것이고, 개인은 이런 의도로 반대하거나, 이런 거는 용인하지만 이런 건 반대할 것이다, 아닐까?
이렇게 쌍방향으로 서로 감시했을 때 투명도는 높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로 그죠? 어떤 거는 뭐 그래서 인터넷 피로도가 는다거나 아니면 쌍방향으로 계속 서로 감시를 하면서 부정확한 것들을 가지고 추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A에서 A라는 걸 요점 정리를 하고 이걸 설명을 했어. 그럼 여기서는 그 A와 찬반점을 얘기하고 장단점, B를 장단점을 얘기하면 자 그러면 다시 권력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 개인은 이렇게 할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 개인은 권력기관을 이렇게 얘기할 거고 권력기관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또 비교해서 권력기관은 요두 개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제 개인을 감시할 때 개인들이 자기들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개인은 권력기관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제 또 나를 감시하는 권력기관을 감시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권력기관과 개인의 쌍방향의 입장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진전돼야 되는데 이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가 논술을 붙느냐 꼬리를 물고서 진전시키는 애. 아 그러니까 인터넷에 유튜브 하면서 의혹 제기한다면서 이거에서 이거는 이거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근거 보니까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이런 거 이런 걸딱 연결해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렇지 않아요? 어? 뭐 네티즌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그러지만 결론은 다 내놓고서 이렇지 않아요? 그거 딱 그런 것처럼 이렇지 않아요? 내놓고 채점자가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똑같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향상하게 하는 것 인간 향상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 과학기술 더 나은 사람 그러면 윤리적 상 이럴 때는 뭐에 대해서 논해줘야 돼요? 윤리적 삶. 과학기술과 윤리적 삶이니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는 과학기술이 있어야 윤리적 삶을 개선시키냐. 과학기술로 하는 윤리적 삶이 윤리적 삶을 과학기술로 감시 감독하거나 여러 가지 했다고 윤리적 삶이 되는 것이냐, 진짜 윤리적이냐. 이런 거 논해주면 되잖아요. 한 단계 더. 이거는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쪽, 향상 기술을 사용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그러면 저 이게 인터넷이라고 쳐봐요. 인터넷이 윤리적 삶을 증가시켰어요? 인터넷 댓글 쓰게 한다고 윤리적 삶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안 되니까 댓글 다 공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댓글을 공개한다고 윤리적 삶이 더 늘어나요? 또 아니죠? 자율성보다 사회 공정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면 자율성보다, 아, 자율성. 댓글 네 맘대로 써라 보다. 댓글 공개해야 윤리적 삶이 돼요? 이거 댓글 공개 하나로만으로도 이걸 전부 다쭉 이렇게 검토하니까 다 검토가 되네. 이거 네,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지 어떤 개인이 혼자 판단해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전체 사회적으로 같이 그래, 이렇게 전체 사회적으로 댓글 공개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윤리적 삶이 되냐고. 자, 여기에도 윤리적 나오고, 여기도 윤리적 나왔어, 니가. 그러니까 여기도 윤리적 논점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윤리는, 과학기술이 이렇게고, 여기는 윤리는,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윤리가 발전하는가? 그러면 과학기술과 윤리를 연결시킬 때는 뭘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 꼭 과학기술이 윤리적, 이거는 객관적인 건데, 윤리적인 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어쨌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윤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사유로 쳤을 때는 과학기술과 윤리에서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했어 댓글을 썼어 그걸 하나를 가지고 쭈루룩 점검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예시 하나인데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아니야? 됐네? 자 다시
과학기술로 탄생한 핸드폰을 끄고 난후 탈주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을 벗어난 행복감이다. 오케이. 과학기술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자, 요거 보세요. 핸드폰을 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써줘야죠. 여기다가. 그게 무슨 의미야? 그 과학기술로 꼭뭐 얽매인, 네. 현대 기술의 얽매인 걸 탈출하고, 인간 본연의, 그죠? 과학기술로 벗어난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어디? 응, 벗어난 행복함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핸드폰은 과학기술을 상징하고, 이런 건안 써요? 탈주에 성공했다는 이거는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업무에 끝난 직장인이 핸드폰을 꺼두는. 왜? 톡도 날라오고, 업무 지시도 날라오고. 이해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간단하게 써주면 이해가 더잘될 텐데. 자, 다음. 마음을 업로드한 로봇. 그럼 인간의 마음이 뭐냐? 업로드가 가능한 건 둘째로 치더라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그럼 마음도 있고 계산력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고. 이거는 과학기술과 인간. 과학기술의 인간이 뭐 했다는 의미예요. 종속됐다는 의미. 네. 종속을 벗어난다는 거죠. 종속되고 제한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거는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속이 됐다. 종속이 이제 그러니까 될 거. 과학기술로 인간을 수치화시켜서 완벽하게 이렇게. 요거는 뭐라고요? 디지털이라고. 요건 뭐라고요? 아날로그라고. 이 아날로그를 다 잘라서 디지털하고 여기서 완전히 수치화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랐을 때. 도코노에게 만동무라는 로봇 있어. 그죠? 그러면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지만 이 로봇 만드는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기네. 로봇 관리도 생기고. 요거는 이제 짧게 생각한 거지. 옛날에 러다이어트 운동이라고 산업혁명 되고 기계가 대량 생산을 하니까 노동자들이 이걸 파괴했어요. 똑같이 AI가 있어요. 이게 일자리를 뺏는다고 이걸 파괴하는 게 신러다이트 운동이에요. 파괴하자는 거. 근데 그것치는 않겠죠. 문명의 변동과 발전 과정일겠죠. 요거로 인해서 더 새로운 일자리들, 요거로 인해서 관련된 일자리들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죠. 자, 이렇게 되어있을 때, 이 마음을 업로딩 했을 때, 이 마음이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면 뭐, 인간의 능력 초월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부분의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 그러니까, 그 감정인데, 그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네. 그이 로봇은? 보편화된 감정?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감정이. 네. 그럼 이 로봇은? 아, 상위층 인간으로 상향평준화 된다고, 이 로봇은? 그럼 감정이 상향평준화되는 건 착한 게 상황평준화된다는 거야. 아니면 뭐 함적 판단 능력, 계산 능력과 또 다르잖아. 이성과 감성이 다른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야지, 여기서. 그렇지? 독거노인이 로봇과 말을 해, 외로워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독거노인이 이게 로봇인지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이 로봇을 인간처럼 온도를 36.5도로 따뜻하게 한다고, 어? 이게 인간이야? 그럼 똑같은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야? 그것도 썼어야죠. 이건 그냥 제가 그 덧붙여서 쓴 거. 그러니까 이 일자리 얘기는 예민한 거지. 바에서 볼 듯이 있지. 이 독거는 요 전체가 그만큼이 네가 덧붙였다고. 그러니까 요걸 덧붙이는 게 아니라 뭐를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마음을 전부 다 없는 데할수 있는가? 인간의 뒤축살화 될수 있는가? 그래서 했을 때 그게 인간이라고 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사람인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피노키오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심장도 있는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선녀가 딱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피노키오는 AI고, 그럼 살이 있어. 그러면 클론 있잖아요.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그러면 거기다가 피노키오로 생각 딱 듣는 건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 그러면, 그러면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책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뇌만 남았는데 전부 다 몸을 기계로 바꿨어요. 네. 그럼 사람이에요? 뇌만 바꾸고요. 뇌만 남았어요. 다 죽고. 아... 그래서 기계를, 기계 몸으로 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인지. 에? 아, 왜 머뭇거리지? 어쨌든, 과학으로 인해서, 과학기술로 만들어졌을 때, 이 로봇을, 로봇의 윤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윤리기준이, 뭐, 사람을 해치지 말고, 뭐하고, 로봇 기준 만들어서 입력시켜요, 강제로.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인간 생명 연장을 위해 육체를 내주는 주의. 자,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인간 생명 연장, 뭐 과학기술을 있잖아. 과학기술에 뭐라고요? 실험용 주의 키우자. 네. 이거 과학기술과 이건 생명윤리잖아요. 생명윤리. 요거는 뭐라고요? 바이어스 볼치지, 사회 공정성을 중시하여 과학기술 사용하면서 윤리적 논점 생각해봐. 뭘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떤 논점? 뭐 쥐... 그니까 생... 아까 말하신 생명윤리. 그 생명윤리에 대해서 네가 논해야 되지. 왜 생각해봐야 된다고 교수한테? 나 생각하기 싫은데? 채점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논술 답안을 잘 써봐야 된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봐봐. 문제 봐봐요. 자, 가나는 요약했어요. 네. 근데 아깝네. 논제 차이, 그럼 차이는 뭐예요? 공통점 차이점을 다 얘기해줘야 돼요. 네. 공통점 차이점 나오고 요게 두 개를 논할 때 파생된 논점들도 쭉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 A와 B의 가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안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아깝네. 가와 나의 요약은 했는데 가는 요약했고 나는 어디 있어요? 나 요약. 나 여기. 아니 가 요약했는데 그만큼 나 요약도 좀 길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가나 비교한 거고. 네. 나 요약 어디 갔어요? 나 여기. 아이고 비율상으로 가 여기 있죠? 네. 가나 여기 비교, 여기에 논점 차이 얘기했죠? 네. 나는 어디 갔냐고. 가 요약했죠? 네. 가나 비교했죠? 아, 나 요약한 거. 그리고 여기서 아, 가 요약하고 가에 대해서 요만큼 얘기한 거고. 네. 오케이. 나는 요약했고 나는 요만큼 요약하고 여긴 가나 비교하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구조는 맞네요. 근데 요약은 내가 엊그저께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됐잖아. 네. 근데 분명히 내가 녹화할 때 공통점 차이점 다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양이 가 나를 요약한 양으로 쳐서 이게 뭐 40점이면 여기 20점, 20점이죠. 이게 20점, 20점. 이게 10점. 왜? 이걸 썼는데 이걸 제대로 설명 못했어. 되세요? 요것도 10점. 뭐 여기 설명을 했긴 하지만 또 진전되지 않았다고. 추가로 뭔가 써진 게 없어.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점짜리거든요. 10점은 이만큼 쓰고 10점을 이렇게 썼으면서 이거는요. 아 이거 만점 준 거네. 20점에서 10점, 10점이면 그럼 10점 만점에 이거 한 7점? 한 6점? 또 한 6점. 요거는 20점 만점이죠. 20점 만점에 몇 점 줘요 이걸? 똑같은 거 위에 거 썼는데 새로운 걸 안 썼어. 네. 그럼 5점이네. 네. 너무 아깝네. 그러면 그러면 6이 12? 10, 17점이네. 그럼 40점 만점에 17점이에요. 20점이 안 돼요.
왜 17점 맞았는지 설명을 해줬죠. 뭐라고요? 뭔가 쓴 다음에 추가로 써야 되는데, 그쵸? 네. 이것도 뭔가 이걸 쓴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 예? 의도가 뭔지 뭐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게 10점 만점에 6점 준 거잖아요. 이것도 6점이고. 그럼 못준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게 왜 뭔지 더 쓰면 2점 5점은 8점인데요. 그럼 합격권이 돼 버려요. 엄청 차이죠? 네. 1, 2점 차이가. 이거는 안 썼기 때문에 점수를 못준 거예요. 추가해서 심화해서 써야 점수를 주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바의 관점을 서술하고 바의 관점은 어우 잘했어요. 관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도 뭐라고요? 윤리공. 여기도 윤리공. 그럼 여기는 윤리적 관점을 통해 과학기술을 바라본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없는데, 이게. 총관점이. 썼어야죠. 그런 다음에, 첫째.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똑같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은. 아닌가요? 직접 쓰면 돼요. 윤리적 삶에 도움을 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윤리적 삶에 기술에 도움이 되잖아요. 사회 공정성. 그러면 사회 공정성 반대가 자율성이면 이 자율성하고 대립되는 반대죠. 사회 공정성과. 그다음에 기술을 하지만 자율성 요거 공정성이고 자율이야. 이거 개인의 입장이잖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율성보다 사회 공정성이다. 그럼 개인의 입장은 피해가 되지만 사회 전체는 피해만 받나? 그럼 자율성보다 성정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어딨어, 어디서? 본인이 썼으면 이거보다 이게 낫다. 그러면 이유를 써줘야 돼. 아, 이거 그 요약 아니 관점을 서술한 어우, 뭐라고요? 바에서 써진 거 관점을 오케이. 쓰라고 그러면 이게 근거가 뭐야? 어떤 단어에서 그렇게 써 있어? 그 안전한 향상 기술의 안전한 관리와 윤리적 공유를 위해 인류의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라고 공동체 노력하고 사회 공공성을 중시하는 건 다른 것도 뭐를 위해서 다시? 윤리적 공유를 위해 윤리적 공유? 안전한 관리와 윤리적 윤리적 공유를 뭐라고? 윤리적 공유. 윤리적 공유? 당연히 윤리적 공유를 윤리적으로 사람들은 공동 소유하고 같이 활용하고 그러자는 거잖아. 아, 그러면 자율성보다 이거 쓰지 말고 위험하잖아. 윤리적 공유라는 말은 사회적 공동성을 중시하는 판단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판사가 아, 니네 AB는 사회적 공정성을 중요시해. 그랬더니 누가요? 네가 말했던 윤리적 공유라는 말이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관점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윤리적 공정성 찜찜하면 요거 제시문에서 나온 겁니다 하고 따옴표 써도 되잖아. 이해돼요? 그렇게 근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윤리적이래. 그러면 윤리적인 삶을 나아진대. 요거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하대.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첫 번째는 좀더꼭 이걸 과학기술을 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가치를,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아예 막뭐 받아들이지 않, 과학기술을 뭐지? 이런 걸 이용해서 생명보수주의자들이 인간의 가치를 위험한다 생각해서 이걸 거부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근데 이게 꼭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킨 건 사실이라 거부할 수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라.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미세하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지 않는데, 읽힐 때.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볼수 있다. 이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딱딱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첫 번째요. 윤리적 삶을 증진한다 하고 습작하면서 더 나은 사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삶을 윤리적 삶을 살게 된다. 과학기술로? 과학기술을 거부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럼 공통점,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과학기술의 덕을 본다. 하지만 하려는, 하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활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사회 전적으로는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서는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딱 나눠주네. 네. 이거는 찬성파, 이거는 반대파, 이거는 뭐라고?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상관없이 개인과 사회의 구조에서는, 사회에서는 전체 공공성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게 또렷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나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단어로 써줘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네. 지금은 뭐야? 내용은 이해했어. 근데 말을 써놔서 읽는 사람이 그렇게 못한 읽혀서 쉬운 단어로 쓰더라도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럼 얘가 기준을 나눴구나,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라는 거죠. 말 안 하면 몰라요. 어? 얘가 똑똑하면 뭐예요? 얘가 다 이해했으면 뭐예요? 써서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읽는 사람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마의 기준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60점인데 바의 기준을 설명해라. 이게 이제 20점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20점에서 또렷하게 다 쓰기는 썼는데 다 또렷하게 못 썼으니까 한 12점밖에 못 줘요.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다라 말을 요약 정리했어요.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상황이나 입장을. 네. 됐죠? 네. 그러면 요구했을 때 이게 그거네. 아, 나는 자연에서 탈주야. 자연에서. 과학기술 나 싫어. 네. 그렇지만 쓸 수밖에 없다. 싫어 하는 게 탈주한다는 의미다. 그럼 이 개념이 저 위에 아까 나오는 나 과학 싫어. 하지만 써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네. 그렇지만 싫어 하는 사람이 과학기술에 매몰되는 것을 벗어나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나 싫어. 핸드폰을 끄는 여유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써주면 좋겠네, 이거는. 네.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네. 두 번째는 여기서는 로봇으로, 아, 과학기술 싫어가 아니라 과학기술 응용해야 돼. 그렇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해야 되네. 네. 이건 싫어 했지만 써야 되고, 이거는 나 좋아 그렇지만 주의해야 되고. 그죠? 네. 그거를 구분하는 거 써주면 되네. 아, 그러면 요 첫 번째 가치는 뭐라고? 과학친화론, 과학 반박론, 아니면 이건 개인과 사회 입장에서 공용론,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자기가 용어를 정의해도 상관없겠네. 그러면 또렷하게, 아, 얘 완벽하게 이해했구나 쓰고 그걸 가지고 여기를 나눌 수 있겠네. 맞지 않나요? 네. 그랬을 때 이것도 그잖아요. 개인과 사회처럼 여기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이나 생명체와 인간의 생명하고 공익과 공익을 위해서 쥐를 죽이는 거 아니야? 네. 인간을 죽이는 건 죽이는 게 말도 안 되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요 구조하고 요 기조, 요거는 사람이었어. AI나 이런 거는. 그죠? 네. 근데 요거는 뭐라고? 아니, 쥐는 요 개인 얘기하고 아까 공익성 얘기했잖아, 그제? 네. 요 세 번째에서 사회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으로 인해서 이 쥐, 동물 복지, 동물 논리, 이것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줘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점을 여기다 다 하나씩 맞춰보는 거네. 그래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다 얘기 써주고, 라 얘기 써주고, 마 얘기 써줬는데 요 기준과의 연결이 없어. 위에 세 가지 기준 왜 나눴어? 여기 요거 첫째에서 나와 있는 거 더 나은 거 쓰고. 아, 여기서는 아마 오케이. 사회적 공공성 마지막 거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그걸 내가 막 구석구석에 찾아야 되네. 내가 그걸 왜 찾아야지? 아, 안 썼다고 하셔가지고. 에? 아, 그래 거기 써놨는데 내가 안 보이잖아? 그럼 네가 안 쓴 거야. 채점자한테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한테. 그렇다면 여기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이거 뭐라고 했어요? 과학기술의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없어. 아니면, 친화적 입장, 그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입장, 거부의 입장, 아니면, 공공 이용 입장. 으로 세 가지로 나누겠다. 그래서, 친화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네. 여기서, 친화적 입장, 위에, 그죠? 과학기술의 친화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고, 거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볼수 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친화 입장은, 그죠? 친화 입장은, 그걸 그냥, 잘 쓰면 되지, 뭘 탈주까지 얘기해. 그럼 거부론자는, 예, 너 우리 편이래, 거부론자네. 이해되세요?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거는 뭐라고요? 인간까지 다할수 있다. 이건 완전 친화네. 그죠? 거부론자가 보기에, 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로봇과 사람이 같냐, 이렇게 하겠네. 그럼 양면으로 다 얘기할 수 있네. 이것도 친화론, 거부론. 이것도 친화론, 거부론. 아닌데? 요거는 공공론. 그래, 그렇게 해갖고 그 관점으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결론이 뭔데? 한두 줄. 아깝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건, 이거는 뭐예요? 과학기술에? 가요. 가나. 이건 뭐예요? 가는 뭐지? 과학기술의 주제가 뭐냐고 한 줄로 하면 과학기술이 인권을 침해한다. 과학기술과 인간 인권 쌍방향성 이런 거요 밑에 거는 나는 이제 과학기술의 윤리성 나는 아니 마부터 이 뒤에 쭈르르 마요. 거그 1번 전체의 주제는 뭐고 2번 전체의 주제는 뭐냐는 거죠 전체. 1번 전체의 주제는 뭐야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의 관계,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의 개인과 집단의 관계. 네. 밑에는 과학기술의 윤리성. 그러면 과학기술의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알겠고, 그죠? 과학기술의 윤리성도 알겠어요. 근데 요게 뭐라고요? 공공성이 났으니까.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있는데, 윤리적으로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공공성 좀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상황관계를 여기다 쭈르륵 해갖고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한두 줄로 압축해갖고 딱 써주면 보세요 꼭 이게 가나 분석하는 게 서론 같죠 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 가치관 잡는 게승 아니에요 그러면 요 다라마가 분석하고 그런 게전 아니에요 전 그럼 결론 한더줄 써주면 되는데. 두세 줄. 그럼 기승전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읽기에 굉장히 도움 되는데. 쓰지 말라고 나왔어요. 문제 봐봐요. 상황이나 입장을 평가하시오. 상황 입장 다 분석한 다음에 평가해서 그게 무슨 가치인가. 현대에 어떤 가치가 있고, 현대 사회생활 하면서, 현대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해서 써주고 사람들한테 딱 하면 정리 딱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약간 제 생각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자, 이 공공성을 중시해야 된다 아니면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자기 생각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고 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 생각 아니어도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논술 문제에서는 자기 생각을 못 써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쓴다 그러는데, 네가 박사가 아니면 못 써요. 전문가가 딱 돼서 네 주관을 세울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못 써요. 다못 써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내가 이거 이해했나? 생각하고 쓰면 돼요. 뭐라고요?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은 걸 안다. 이런 측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이런 측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관적으로 해서 꽃이 아름답다? 이런 거못 써요, 여기다가. 논술은. 그죠? 하늘이 파랗다? 그럼 그냥 객관이고. 그럼 주관적 네 의견이 뭐 있는데? 과학기술 다 없애야 된다? 그럼 네 의견이죠. 그런 이론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말고 뭐 다들 알수 있는 예를 그런 끼얹는다거나 건네 의견 아니에요. 그냥 다 객관적인 사실들. 근거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관적인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다 쓰고서 나한테 이거 쓰지 마 이런 말을 들어요. 내가 쓰지 마한게 뭐예요? 과학기술로 인터넷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권력기관으로 지배를 받았다. 그럼 말도 안 된다 이거. 요거 쓰지 마. 요거 하라 왜 내가 쓰지 말라 하는 거뭐 있어요? 여기 했을 때 이렇게 로봇이 시간 사람의 일자리를 무조건 뺏는다 그러면 이런 의견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의견도 이렇게 반대도 생각해 봐라 그랬지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없어요. 다 써도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1, 2번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고. 뭐야 1, 2번 관통하는 주제가? 과학기술 그 약간 방향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그럼 과학기술을 바라보는데 가나에는 뭐에 대해서 나와? 과학기술과 뭐 개인의 인권. 네. 나, 그 다음 2번은 뭐 나왔어? 과학기술과 3번 2번이 문제야, 논제 2. 2. 응. 2는 뭐 나왔어? 과학기술과 그 윤리적 윤리적. 1번은 뭐였어요? 과학기술과 인권. 네. 2번은 윤리. 그러니까 그렇게 뭐에 대해서 논하는지를 알고서 그 바탕에 대해서 관련된 거를 갖다가 내가 주워 붙고 들었던 거다 써도 된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틀은 갖추고 이제 가나다라만은 다 썼는데 이게 양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야. 더 디테일하게. 그것도 그 전체 관계가 뭔지, 전체 흐름이 뭔지 안 까먹는 한도 내에서. 그것도 명확하게 써줘야 된다고. 아, 여기 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무슨 놈, 무슨 놈. 왜? 상대방이 읽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삥삥 돌리지 않고 길게 안 쓰고 짧게 딱 이거 뭐 이거 뭐 뭐.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써봐야 교수한테는 손해야. 교수는 쭈루룩 읽으면서 쫙 봐. 근데 같은 말또 쓰고 그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 글자는 데도. 네. 역같이.